이거는 손맛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. 이렇게 비틀 때 너무 재밌어요. 짠. 이렇게 조그마니까 주머니에 가져다니다가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더 길게 놀아볼게요. 장미가 큐브, 큐브가 장미가 되는 매직 큐브. 지금 이게 이렇게 변신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뭐 이렇게 생겼죠? 이건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. 짠. 안녕하세요, 방구이모예요. 오늘은 큐브 만들어 볼게요. 비틀면 늘어나는 매직 큐브를 만들 건데 한 색상에 두 장씩 필요해요. 두 장.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은 7장, 두 장씩 하면 14장이 필요한 거예요. 14장으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한 색상에 두 장씩 필요하고요. 이게 일반 색종인데 방구이모는 좀 작은 거, 이만한 작은 색종이로 접을게요.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세모접기 두 번. 세모접기를 두 번 했으면 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 건데 세모접기를 할 건데 세모접기를 두 번만 할 거예요. 하나, 그 다음에 위아래로 둘, 이렇게까지만 만든 다음에 여기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을 거예요.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세로로 들고, 무슨 연필 같죠? 이렇게 세로로 들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맞춰서 접는 거예요. 쉽죠? 거의 다 접었어요, 이제.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연필같이 생긴 이 상태로 여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돌려서 또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. 그 다음에 조금 전이랑 똑같아요.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. 조금 전이랑 똑같은 방향, 똑같은 부분이에요. 짠! 완성! 짠! 이것만 전부 동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. 여기다 두고 이건 다시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은 거 두 장씩이니까 잘 넣고 세모접기 두 번 펴서 돌리고 또 세모접기 펴서 뾰족한 부분 위아래만 중심으로 가져와서 작은 세모접기 두 개를 해줄 거예요. 위아래로 이렇게 했으면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. 위아래로 돌려서 다른 방향도. 그 다음에
세로로 이렇게 딱 잡고 연필처럼 딱 잡고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다가 흰색의 네모의 끝에다가 가져가서 잘 맞춰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돌려서 반대로 잡고 여기 딱 이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는 거예요. 아까랑 똑같은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또 제껴서 이렇게 반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. 짠! 완성! 이 상태! 이 상태 그대로 딱 만드는 거예요. 파란색도 계속 빠르게 접어볼게요. 세모 접기 두 번. 그래서 작은 세모 두 개 위아래.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돌려서 또 반으로 접고 연필같이 잡은 다음 이 끝부분 이 부분은 껴서 반대로 돌려서 여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제껴서 짠! 완성! 위아래로 작은 세모 가운데 선을 맞춰서 반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세로 잡고 여기 뾰족한 부분 일로 맞춰서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. 제껴서 접고 반대로 돌려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 끝에 맞춰도 되고 이 부분을 제껴서 짠 노란색 접을게요. 똑같아요. 쉽지요? 세모 접기를 두 번을 하고 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
다음 거 세모 좋겠다. 짠,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다 두 개씩 만들어주세요. 빠르게 접을게요. 세모 접기를 두 번 하고요.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두 장씩 만들었잖아요. 같은 색을 잡고 이렇게 똑같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이 상태로 양쪽 다 잡고 이렇게 두 개를 붙일 거예요. 그때 여기 날개들이 있잖아요. 날개를 S자처럼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예요. 이 날개 사이에 얘를 넣고 위에 있는 날개 사이에 얘를 사이에 껴서 이렇게 똑같이 네모나게 네모 부분이 앞뒤가 겹쳐서 똑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네모 쪽으로 세모를 이렇게 접어서 풀러 붙여주는 거예요. 뒤에도 세모를 풀러 붙이고 이게 완성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럼 주황색도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이 모양 내가 접었던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 다 잡고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밑에 날개 사이에 겹쳐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 날개랑 이 사이 부분에 이쪽 날개를 넣어서 교차해서 딱 겹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흰색 부분 세모를 접고 뒤로 돌려서 흰색 부분 세모를 접어서 흰색이 안 보이게 되네요. 풀로 네 군데 다 풀로 붙여주세요. 짠! 완성. 이렇게 또 해볼게요. 노란색도 이렇게 길쭉한 상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개를 마주보게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 네모 부분이랑 이 날개 사이에 이쪽에 날개를 껴주고 이 날개랑 이 네모 사이에 반대쪽에 날개를 끼워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앞뒤가 이렇게 똑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 흰색 부분의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풀로 붙여주는 거예요.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게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야 되니까 마주보게 이렇게 잡고 날개랑 날개 사이
또 이쪽 위에도 날개랑 날개 사이 겹쳐서 이렇게 흰색 부분을 접어서 클로 붙일게요. 짠! 완성! 계속 빨리 해볼게요. 마지막 한 개 이렇게 길쭉하게 잡고 같이 이렇게 겹쳐야 되니까 밑에 날개를 밑에 있는 부분 양쪽 날개를 먼저 이렇게 S자로 교차를 시켜주고 위에 있는 날개를 또 사이에 껴서 교차를 시켜주고 두 개가 겹쳐지면 흰색 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마지막 첫 판 하고 너무 귀엽네요. 이렇게 아까 세모세모 풀칠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다 놓아두었어요. 이렇게 세모가 위아래로 붙였어요. 아까 전에 지금 이것도 세모를 위아래로 붙였어요. 노란색도 위아래로 이렇게 붙였어요. 이 모양 그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해놓고 뒤에다가 풀을 붙여서 다음 색상이랑 딱 붙여주세요. 이때 아까 풀로 접은 하얀색 세모가 저는 위아래로 항상 위치하게 붙여볼게요. 노란색도 붙이고
똑같이 세모가 접은 세모가 위아래로 위치하게 붙이고 있어요. 이것도 아까 그 작은 세모가 위아래, 이것도 위아래로 위치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 다음에 파란색.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붙여주고 있어요. 보라색도 세모가 위아래. 보라색도 핑크색도 세모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진 상태예요. 짠! 완성! 완성이에요. 다 붙었거든요. 짠, 짠, 짠! 너무 커서 다 안 보이네요. 짠! 이거 비틀 때 너무 재밌어요. 짠! 짠! 매직 큐브. 여기까지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